남편한테도 연락했고 요루루한테도 연락했으니까 조심해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여보세요. 아유 그래요 동동이 엄마. 아유 그렇다니까. 잠깐만. 미 엄마 왜 그래요? 잠깐만 미 엄마. 야 동동이 엄마 지금 미 엄마 쓰러졌어. 진짜라니까. 아줌마. 아이 구급차 좀 불러줘요. 아니 미 엄마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니까 지금 쓰러졌다니까 이 앞에. 아이고 나 죽네. 잠깐만 잠깐만 죽는다 했니? 죽는디야? 아줌마! 뭐야? 옆에 내들 이렇게 시끄러워? 도라에몽도 왔어. 도라에몽도 지라에몽인가 뭔가 그런 애도 왔는데? 지라에몽아 나 좀 대리 구경하래가지고. 뭐 왜 그래요? 아줌마 얼마나 먹길래 이렇게 배가 불뚝 나왔어? 살 좀 빼라니까. 아니 지금 애기가 태어나려고 한다니까. 애기요 그렇구만. 애기라고? 애기래. 애기가 나온다. 왜 그러고? 대단한데. 아이 나 좀 데리고 가죠. 알았어. 자 나와라. 그 무엇이랄까 어디로든 문 잘 놓으시랄게요. 가자. 들어가. 가죠. 가면 병원으로 가지는 거야? 바로 가죠. 주먹 말고 당장 들어가. 어디로든 간. 뭐야? 여기 어디야? 아이고 이상하다. 내가 잘못 왔나? 아이 여기가 어딘데? 딱 본 대로 지옥이죠 뭐. 지옥? 아니 내가 산보니까 데려다 달라 했잖아. 아프야. 차표 절차 잘못했네. 기다려 보시오. 도독. 됐어. 들어가세요 이제. 다시 가자. 가죠. 여긴 또 어디야? 지갑인가? 구급차 사세요. 구급차 사세요. 구급차를. 뭐시오? 구급차 사러 오셨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구급차를 불러달라니까 왜 구급차를 사는 곳으로 왔어? 잘 왔구만 아주. 구급차 사세요. 얼마예요?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2천원 나중에 행정할 테니까 외상으로 해주세요. 빨리 가자. 알겠습니다. 그럼 사시는 거죠? 알았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운전은 제가 해드릴게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산부인과.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아줌마 엄마 드라이브하고 나도 드라이브 할래. 아줌마 같이 가. 어머 동동이네 엄마 지금 구급차를 사서 갔어. 아이고 빨리 병원에 가서 우리 여보 빨리 간호 좀 해줘야겠네. 오늘 그래도 부장님이 집에 빨리 보내줘가지고 병원에 갈 수 있게 됐어. 아빠. 누구세요? 아빠 나 여기로 빨리 타. 병원 가야지. 뭐야 이 차는 뭐야? 택택이 거 빌려왔어. 빨리 타. 빨리 그럼 빨리 병원에 가자고 나가. 생각해보니까 7살짜리가 운전해도 되는 건가? 아빠보다 잘해. 그러면 빨리 응급실에 가서 빨리 우리 여보를 빨리 간호해주자고. 화려한 운전. 엄청나. 아빠 다 왔어. 빨리 내려. 다 왔네. 그래 우리 여보가 여기서 지금 분만실에서 아기를 낳고 있을 거야 요루야. 엄마 괜찮으려나? 아이 괜찮게 바래야지. 안녕하세요 간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담요 보호자인데. 담요 씨요? 저 분만실에서 지금 순산 중이시니까 앉아서 대기하세요. 지금 요리야 엄마가 지금 분만실에서 아기 날려고 지금 힘주고 있대. 알겠어. 여기 옆에서 조용히 기다리자. 우리 여보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거라고. 엄마
엄마 진짜 괜찮으려나? 그럼 어 그래도 엄마가 어 지금 너도 낳고 어 뭐 둘째도 낳고 지금 셋째도 낳고 있잖아 어? 아마 괜찮을 거야. 여기서 엄마 힘내라고 우리가 여기서 응원하자. 알겠어. 너의 네 동생은 어떤 애였으면 좋겠어? 내 동생? 응. 원래 내가 원했던 것처럼 여자애는 아니지만 그냥 나랑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잘 놀고 싸우기도 싸우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 아니 요로를 7살 치고는 너무 철든 거 아니야? 어? 아주 좋은 누나가 될 것 같아. 어. 이제 나도 이제 막내가 아니라 누나니까. 근데 아이를 낳으려면은 엄청 오래 걸리니까 요로야 아빠 옆에서 자. 한숨 자면은 동생이 이제 태어날 거예요. 그럴까? 그럼. 그러면 동생 태어났을 때 깨워줘. 자, 삼모번 조금만 힘을 더 주세요. 조금만. 아니, 더 세게 하란 말입니다. 아니, 아저씨 머리털도 없어서 잡을 게 없네. 꽉 주세요, 꽉 좀. 아기 울음소리? 어? 어? 요리야 아무래도 엄마가 어? 출산에 성공했나봐. 어? 아이고 어 우리 여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 힘들다. 의사 선생님 어떻게 됐나요? 저희 아내와 어? 아들은 건강한가요? 둘 다 건강합니다. 둘 다 건강해요. 요리야 아무래도 엄마가 다행이다. 어휴 우리 엄마는 건강하고 어 그리고 우리 아들도 건강하대 유리야. 아이고 여보 아이고 고생 많았어. 아이고 아유 맞아 나 고생 많았어. 아유 출산하라 너무 고생 많았다 우리 여보. 아이고 건강 여보는 건강하고 어 괜찮고 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아이 유리도 왔네. 엄마 많이 아팠어? 아이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유 그나저나 우리 아들은 언제 볼 수 있는 건가? 아유 기다리셨습니다. 여기 산모분 고생했어요. 여기 그 아들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귀여운 얼굴 좀 봐. 우와 우리 아들이 우리 아이도 얼굴이야? 어휴 너무 이쁘다 우리 아들. 오 신기해. 요리야 네 동생이야. 와 진짜 작다. 와 이거 여보 우리한테 아들이 생기다니 너무 기뻐. 나도 우리 내 가족 행복하게 살자. 엄마 어? 엄마랑 곧 태어날 내 동생을 태어났지만 아까 유치원에서 엄마랑 동생 생각하면서 내가 종이꽃 또 만들었다. 역시 우리 천사 같은 딸내미 요리로가 최고라니까. 아유 꽃 고마워. 이제 우리 가족이 이제 네 명이 됐어. 아 우리 여보 우리 아들을 위해서 다시 열심히 해보자. 그래요 여보. 수고했어요.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해. 사랑해.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멤버로 들어온 던덩이라고 하고요. 이제는 뭐 아들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아들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전에 상황극에서 나온 것과는 다르게 제가 좀 많이 어색하고 미숙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애교로 봐주시고요. 점점 나아가는 모습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잉여맨 가족 팬카페에서 멤버들 뒷이야기와 여러가지의 게시물도 많이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잉여맨 팬카페도 많이 가입해주시고 거기서도 만나요. 그리고 저도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럼 재밌게 많이 봐주세요. 아디다스. 안녕.